미국에 가는 날이에요. 바로 오늘 제가 미국에 가는 날입니다. 아, 나 진짜 못 자서 어떡.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진짜 진짜 오랜만에 찾아오게 됐어요. 이 화질 뭐죠? 지금 4시예요. 8월 7일 4시. 새벽 4시고 지금까지 잠을 못 자는 이유는 오늘 바로 제가 미국으로 떠납니다. 이제 동안 왜 이렇게 영상이 안 올라와요?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오늘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어요. 미국 가는 게 지금 떨려요. 많이 떨려요. 떨리네요. 이날만을 기다렸고, 아 이제 진짜 미국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는 날이 되니까 많이 두렵기도 하고 되게 당차던 모습이 없어졌어요. 특히나 지금 새벽 시간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잘 갔다 오겠고 이제 같이 미국으로 한번 가봅시다. 8월 8일 2시 30분입니다. 처음에 오자마자 제가 할 일은 아, 룸투어 영상을 꼭 찍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금부터 제 방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제가 있는 곳은 그 뉴욕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코네티컷에 있는 스탠포드입니다. 한국 사람이 많이 살지도 않는 곳이라 정보가 너무너무 부족했고 집을 되게 늦게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집을 너무너무 구하기가 어렵고 일단 매물로 나와 있는 것도 없었고 매물로 나와 있는 것도 진짜 집값이 너무너무 비싸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한국 분들 도움을 받아서 오게 됐어요. 제가 머무는 이 집은 집세가 600불 정도 되고 한국 돈으로는 72만원 정도 돼요. 그래서 제 기준에는 조금 많이 비싸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기 물가 기준으로는 굉장히 저렴하다는 거. 일단은 볼이 없어요. 이게 왜 없는지 잘 모르겠어. 볼이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조금 열어놔야 방이 좀 잘 보여요. 지금은 네 많이 환해졌죠? 다시 볼까요? 그래서 너무너무 어두우면 이거를 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것도 진짜 어렵게 구한 방이에요. 침대가 없고 이렇게 매트가 있어요. 이건 미리 알려주셨고 불편해 보이지만 어제 진짜 푹 잤어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게 라디에이터인 것 같아요. 페인팅이 다 벗겨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뭘까요? 이거 한번 틀어볼게요. 시원하다. 시원해요. 근데 소리가 너무 커요. 잠을 잘 못 자요. 그래서 잠잘 때는 이렇게 꺼놓는 거. 그리고 이 방의 데코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도자기. 고향이 온 것 같아요. 서랍이에요. 할머니의 향수를 느낄 수 있어서 좋다. 간이 책상 TV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1일차 미국 룸투어를 마쳤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조금 당황했어요. 미국 왔는데 한국인 것 같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진짜 노력 중이에요. 앞으로 내 보금자리는 내가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게 지낼 것 같아요. 네. 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돌아갈게요. 네. 화이팅!